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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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지 마! 지치지 마! 지치지 마! 지치지 마! 뭐, 나 왜 따라도 못하냐? 저녁으로 라면 드셔야죠?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질린 표정 하잖아? 제작진한테 지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 좋아야 돼요. 오케이. 예! 예! 맛있겠다! 예! 즐기는 자는 어찌 이겼소? 자, 우리가 먹으려면 무슨 라면이에요? 엄청 많이 먹을 거야. 오늘만 먹을 수 있는 한정판 스페셜 라면인데요. 라면을 예술로 승화시킨 파인 다이닝 라면 요리입니다. 파인 다이닝 뭔가 나오지? 파인 다이닝이 뭐야? 파인 다이닝 셰프님이 직접 해주는 거.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오. 뭐 최현석 셰프님이나 이런 셰프님들이 운영하는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 라면은 5성급 호텔 헤드 셰프 출신의 와. 셰프님이 직접 그죠? 라면을 만들어주실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분이 오시는데 하필 재료가 라면이야? 아 그런 중요한 분이 오시는데 낮에 라면을 먹였어. 근데 그 라면보다 맛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20만 원인데 그 라면? 와! 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라면 요리라고? 이건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 라면은 물 조절이라고 생각해. 맞아, 물량이야, 물량. 간, 간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그렇죠. 라면 맛이 물 양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한 게임은 컵라면 물 맞추기입니다. 뭐야, 쉽다. 선이 있잖아, 선이. 선 있죠. 자, 그러면 컵라면 세팅해 주세요. 예요. Yeah. 야, 면만 저게 무슨 컵라면이야. 뭐야? 아, 예. 진짜. 이게 뭐야? 저게 뭐 컵이야. 이게 뭔지? 물 게임이네. 물 게임이야. 이건 억지가 다 있나? 고무대야면이에요. 이거는 뭐 내일 끓겠네요. 자신의 컵라면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라고요? 제발. 나 지금 상황 났다고. 제발. 일단 들어가 봅시다. 룰을. 예. 1대1 대결로 진행. 자신의 컵라면 속에 들어와서 물을 퍼서 상대방의 컵라면에 옮기면 되는 게임인데요. 제한시간 1분 안에 컵라면 기준선에 더 가깝게 물을 맞춘 멤버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개싸움이네, 그냥. 그냥 개싸움이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물, 컵, 물 맞출게. 아니야, 그냥 일로 와, 이거. 그냥.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컵라면 개싸움. 오케이. 오케이. 라운드 선수 입장 김선호 선수 김선호 씨와 딘딘 씨 저는 이 게임에 딘딘 선수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집에서도 저 고무대야로 샤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예 집에서도 저 고무대야로 샤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예 어렸을 때부터 쭉 그리고 저희 그 라면 특집에 유일하게 맛없는 라면 드신 분이거든요 김선호 씨가. 아 맞아요 맞아요. 뭐가 도끼를 품고 해야 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딘딘 김선호 김선호 대 딘딘.
나왔습니다. 아, 많이 벗어요. 이 정도면 누군가 투명 포장한 것처럼. 이 정도면 누군가 투명 포장한 것처럼. 자, 깔끔하게 속이 보입니다.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졌어. 물을 너무 많이 퍼냈어. 너무 많이 퍼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이게 물 양을 맞춰야 되는 거였구나. 그냥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물이 기준선보다 많든 적든 기준선에 가까우면 승리예요. 아, 가까우면. 아, 가까우면. 딘딘. 이건 누구, 육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 자로 해야 됩니까? 한번 제가 해야죠. 제가 해야 돼요. 아, 저희 우승 싸시면 안 돼요. 저희 우승 싸시면 안 돼요. 우승 싸는 게 아니야. 우승 싸는 게 아니야. 우주 사는 게 아니야! 자, 여기 떨어지는 거! 가만 계세요. 야, 근데 육안으로도 조금. 누가 이겼어? 그냥 봐도 사실은. 그냥 봐도 딘딘이가 이겼다. 선에도 가까운 승자는 딘딘 씨가 되겠습니다. 이야. 더 잘했는데. 야. 아, 라면 복이 없네요. 야, 진짜 라면 복 없다.